왜냐면 다 걱정이 혹시 치매각을 얘기할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근데 우연하게 그 뇌 박사가 쓴 책을 읽으니까 라이팅, 글쓰기를 하게 되면은 뇌 운동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요. 정신건강에도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듣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. 이번 그 문학세계의 7월호에 이제 문단에 등단한 이후에 두 번째 작품을 썼습니다. 거기에 보나비의 꿈이라고 역시 권투 얘기죠. 예. 그 이외에는 또 그 가을호에 어느 문학지에 소설이 하나 나가게 돼 있고요. 금년에는 단편을 쭉 쓰다가 내년부터는 장편, 이미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. 그 여배우 이야기라는 제목까지 붙여놓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. 예, 우리 그 한보용 선생님은 그 기자 생활을 거쳐서 한국 복싱 발전의 그 해설위원으로서 4년간 그 역할을 하셨으며 지금 그 83세였던 노익장에도 불구하고 권투 관련 소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인생 삶에 대해서 좋은 그 소설을 구상하고 우리 권투인들에게뿐만 아니고 많은 일반 국민들에게 삶의 교훈을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실 겁니다.